2019년 BBC가 선정한 세계 100인의 여성. 외국 방송이죠. 올해 여성 100인에 오신 분이에요. 올해 여성 100인에 우리. 엄청나시네. 근데 옥탑방에. 네. 야, 우리 사이즈 있다. 어머, 오셨어. 아, 오셨다. 깜짝이야. 아, 오셨다. 깜짝이야. 이분 팬이라고. 아, 오셨다. 깜짝이야. 이수정! 이수정! 투크리스탈! 아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DNA들이 나왔기 때문에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죽이겠다는 어떤 의지를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일단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죽음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조사를 안 했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무려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 심리학자시잖아요. 야, 아유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모시고 싶어서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네. 계속 얘기했었는데 사실 근데 처음은 아니야. 전화 공지를 안 했었어. 내가 최초로 처음으로 전화 드린 게 여기서 전화 드린 거잖아. 나 전화 찬스. 누구? 이수정 교수님. 오! 교수님 저 김숙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제 번호 없으셨어요? 어? 예, 저장을 잘 안 해가지고. 아, 그래 번호 교환하고 최초로. 최초로 전화한 게 여기서. 네. 근데 그때 네. 전화 통화하셨을 때 이수정 교수님 문제 맞추셨었나? 못 맞췄죠. 못 맞췄어. 네. 그때 화성 네. 연쇄살인 네. 사건에 그 뭐라고 써 있었죠? 편말. 그쵸 그쵸. 네. 검찰분이 쓴. 아, 맞아. 너무 화가 나서 편말을 박아놨잖아요. 네. 그때 편말에 있던 내용이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이후에 찾아봤어요. 아, 네. 그랬더니 이제 화성 연쇄살인이 사실은 미제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자수를 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경찰과 네네네. 예. 그래서 아 그 당시에 이렇게 절박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아하. 근데 세계 백인으로 뽑히시면은 네. 뭐 상패나 이런 거를 받아요. 미리 띠 같은 거 안 줘요? 돈 박혀있는 거. 미스 월드도 아니고. 뭐 이런 거죠. 저도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네. 아, 증서도 안 줘요? 증서도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락은 왔나요? 네, BBC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그 홈페이지에 이제 백인의 여성에 대한 소개들은 다 올라오죠. 아. 너무 자랑스럽다 뭔가. 네. 별명 아세요? 별명? 별명? 상반신 여신. 네. 네? 상반신 여신. 상반신의 여신. 네. 네? 상반신 여신. 상반신의 여신. 이수정 선생님, 교수님 하반신을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반신을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진짜 귀한 진짜 거야. 귀한 하반신. 오늘 진짜 귀한 거야. 귀한 거. 귀한 하반신. 무슨 말씀이세요? 귀한 거야. 안 자게. 이게 아니라 상반신을 다 뵌 적이 없는데 근데 인터뷰할 때면 딱 여기만 딱 봤어요. DNA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뭔지 알겠다. 그 아래 같은 데 나오면 전부 다. 네, 근데 심지어는 제가 그걸 아니까 예. 위에 상반신은 이제 제대로 된 정장 코드로 가지만 예. 하반신은 아. 거의 홈웨어를 입고 있거든요. 그 밑에는. 수면 바지 같은 건지 입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잠깐 전신 샷이 나간 적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제 지어준 별칭입니다. 아, 상반신. 네. 아, 그러면 우리가 보는 뭐 예를 들어 뭐 뒤에 책 읽고 하는 게 거기가 집이에요, 다? 아, 집도 있고요. 예. 아니면 연구실도 있는데 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취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취재 다 지방에서 해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저희 집에 들렸다가 이제 SBS로 아, 집에서. 아,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책이 좀 지저분하게 꽂혔으면 집이고 차단하게 있으면 연구실. 연구실. 아, 그렇구나. 재밌다, 재밌어. 네. 선생님, 저희 네. 프로에 네. 본명 프로파일러도 나왔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네. 선생님 보면 이수정하고 옆에 범죄 분석가로 나와요. 심리 분석가로 나와요. 범죄 심리학자. 네, 네. 프로파일러는 이거랑 다른 거예요? 아, 뭐 하는 일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 사건을 분석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저는 이제 교육을 받고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현장에 있는 프로파일러들, 경찰들입니다, 주로. 아.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수사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자문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범죄 심리학자가 개입하는 시점은 현저히 수사가 진행된 다음입니다. 아. 네. 현장에 할 일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모아진 자료가 통째로 넘어와서 이거를 보고 이제 의견서를 써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네. 범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겠어요? 네, 범죄 예방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업무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법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 자문도 하고 예를 들자면 전자감독제도 같은 거를 도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좋겠느냐, 이런 거를 이제 학자들한테 의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범죄 심리학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범죄 분석은 쌤이 짱이죠. 아, 그렇게 짱이. 물어보시면 네, 제가 어떻게 이제 스스로 답을 하겠습니까? 쩔죠. 스스로는 아니어도 우리가 그렇게 닉네임을 붙여드리면 마다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없어 보이게 이렇게. 그건 아니고. 업계 1위. 네, 명확하게 업계 1위. 업계 1위. 명이 다섯 개입니까? 별이 다섯 개. 선생님, 그럼 원래 처음 그럼 대학 전공이 그 심리학이신 거예요? 네, 네. 그때부터 범죄 심리학을 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아, 누가 봐도 없었고. 네. 유독 어렸을 때도 뭐 추리소설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러셨던 그런 건 거예요? 좋아했었죠. 추리소설 좋아하고. 네. 그런데 이제 심리학 중에서 제가 심리 측정이라는 영역을 공부했는데 네. 그게 이렇게 얼굴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서가 기능이 이상한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고 싶은데 머리는 멀쩡한데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 가슴이 이상한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사이코패스 연구로 간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사람 분석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형돈이는 알 것 같은데 같이 네, 네 같이 방송을 여러 번 해가지고 네, 네. 뭐 정형돈 씨는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굉장히 센스티브. 네.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네. 예. 아, 그런데 굉장히 예민해. 센스티브 할 때. 아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붙인 이제 비유는 사기 그릇 같다. 사기, 사기? 그릇이 아. 원래 이가 잘 빠져요. 예, 이가 잘 빠지는데 이를 이가 빠져도 부엌마다 사기 그릇 없는 데가 없어요. 아, 맞아, 이 빠져도 써요. 네. 옛날에 어른들 보면 네, 네, 네. 다 있어요. 네. 아, 저는 빠지진 않고 돌아갔거든요. 그건 너무 참 안 예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형돈 형은 그 전에 만나보셨잖아요. 네. 저랑 형 용만 형 처음. 근데 TV로 보는데 어때? 저는 용만 씨는 일단 지금 이 안에서는 네. 뭐. 공격을 주로 받으시고요. 네, 아, 동생들이니까요, 뭐. 예. 아, 네, 동생들이라서인지는 모르지만 예. 무조건 잘 참으시더라고요. 아, 질문에 네. 공격을. 네. 네, 그래서 샌드백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샌드백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